매일 10분씩 하루에 두 번 진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직탐정 김규리입니다. 노화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얼굴에 축 처지는 주름이잖아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면서도 그냥 좀 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위만큼은 질환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절대로 안 된대요. 그 부위가 과연 어떤 부위일까요? 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히어로 성형외과 전문의 이상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질환이라서 그냥 두면 안 되는 주름이 있는 얼굴 부위가 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선생님. 자, 그럼 먼저 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럴까요? 눈이네요. 네. 오른쪽 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약간 좀 졸린 것 같은? 덜 눈을 덜 뜬 것 같은? 네, 사실 이 경우는 눈을 뜬다고 뜬 건데 눈이 잘 안 떠지는 경우예요. 네.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기억하십니까? 네, 저랑 옛날에 프로그램을 같이 하셨어요. 약간 좀 이렇게 졸려 보이셨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선생님, 존경합니다. 사실 약간 처진 눈과 턱을 약간 들고 계셨어요. 아, 맞아요. 네네. 네. 그게 처진 눈을 이마를 많이 힘줘서 이렇게 들면서 보게 되거나 턱을 치켜들게 되면 좀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이 네. 질환이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눈의 모습은 눈꺼풀 처짐증, 즉 다시 말해서 안검하수라는 겁니다. 윗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면서 그게 동공을 가리기 때문에 보기에 좀 불편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설마 그냥 두면 점점 안 보이는 게 되는 건 아니죠? 시력이 발달해야 되는 단계, 그런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앞을 가리게 되면 난시나 약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상태로 오래 있다 보면 이상두의라고 하는 네. 고개를 들고 있는 형태로 굳어질 수도 있어요. 이분 역시 이상두의가 있어서 안검하수 수술을 교정받고 나서 이상두의가 교정되어서 매우 만족해하셨던 분입니다. 눈이 커졌어요. 눈이 커지셔가지고 네, 더 앞이 잘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검하수는 만성 진행성 외안근 마비나 안인두 이영양증, 근긴장성 이영양증, 중증 근머리증, 부신피질 호르몬 이상과 같은 진행성 신경계 질환의 첫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원인을 밝혀서 전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죠. 용어들이 마구 등장을 했는데요. 눈꺼풀이 아래로 처진다고 해서 다 안검하수는 아니죠? 처진다고 다 안검하수는 아니에요. 안검하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에? 진짜하고 가짜도 있어요? 네. 증상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원인이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눈꺼풀이 처져서 눈을 잘 못 뜨는 경우에는 진성 안검하수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고 눈꺼풀을 덮은 피부가 처진 경우에는 가성 안검하수라 부를 수 있는 안검 이완이 됩니다. 사실상 원인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성 안검 안검하수는 눈 근육 때문이고 가성 안검하수는 눈을 덮고 있는 피부 때문이에요. 이분을 보시게 되면 사실 눈은 잘 뜨고 있는데 피부가 처져서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여서 처져 있는 피부만 개선을 해주어도 아주 시원한 인상으로 변하게 되는 분입니다. 잘 보이게 시야를 확보하려면 눈꺼풀을 좀 올려줘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쌍꺼풀 수술하고는 좀 다른가요? 나이 드신 분들은 노년성 안검하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단순히 피부만 개선하는 것보다는 교정술을 통해서 같이 교정을 시행해 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꺼풀 수술만 하면은 좀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선생님? 근본적인 원인인 네. 안검하수 교정술을 같이 받는 게 해결책입니다. 같이 네. 받을 수가 있군요. 네, 수술하면서 같이 시행받을 수 있습니다.